장태현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장교로 참전했으며 중령 시절에는 맹호부대 일진으로 파월되었죠. 평소 그는 부하들의 체력 단련에 매우 신경을 썼으며 힘든 훈련을 많이 시켰으나 우수한 병사에게는 두둑한 포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칼바람 부른 겨울에도 전부 우통을 벗고 구보를 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는데 장태환 본인도 병사들과 함께 우통을 벗고 뛰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 장태환은 매우 자상했는데 육군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병장의 풀어진 전투화 끈을 묶어주며 격려하기도 했죠. 당시 대다수의 짬밥은 질라진 쌀로 만든 밥, 그리고 고기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고깃국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태환이 부임한 후 엄청나게 개선되었고 병사들은 만족스럽게 배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종종 불시에 병사식당에서 밥을 먹었기에 이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죠. 이후 수도 경비사령부 참모장이 되었는데 이때 갑종 장교 출신인 자신을 깔보고 항명하던 육사 출신 김상구를 영창에 보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1976년 6월 장태환은 예고 없이 방공 진지 공사 현장에 순시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참 공사판을 걸어서 들어가는 동안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위병은 뒤늦게야 이를 알아차렸죠. 그렇게 장태환이 막사 앞에 다와서야 대대장이었던 김상구 중령이 나와 경례를 합니다. 참고로 김상구는 육사 출신으로 하나의 핵심이었고 하나의 보스였던 전두환과는 동서사이였죠. 김상구를 앞세워 공사 현장에 간 장태환은 태만한 공사 현장을 보곤 더욱 화가 납니다. 이렇게 모자란 놈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교가 됐나. 그러자 김상구 중령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4년제 육사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임관한 장교입니다. 장교의 명예를 짓밟는 그 말씀을 취소해 주십시오. 장태환은 자신에게 이렇게 대드는 것이 하나회라는 배경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더욱 그가 괘씸했습니다. 제대로 일도 못하는 놈이 누굴 믿고 건방지게 굴어. 그러나 김상구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일개 연관이 장군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했죠. 내가 당신보다는 군사학을 더 공부하고 임관했소. 그렇게 사령부로 돌아온 장태환은 이를 참지 못했고 결국 김상구는 영창에 들어갔다 전역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의 장교들은 장태환에게 깊은 유감을 품었으며 김상구의 손익동서인 전두환 또한 그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국가는 계엄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 사건 이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12.6 사건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장태환은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되었죠. 수도경비사령관은 서울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헌병, 특공, 그리고 방공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정승화 마찰이 발생하자 조사의 명분으로 그를 납치하는 이른바 12.12 군사반란이 시작됩니다.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사령관을 강제로 연행하여 권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전두환은 평소 강직한 군인으로 쿠데타의 협조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장군들을 불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게 하려는 전두환의 계책이었죠. 이 자리에는 장태환 사령관, 그리고 그와 함께 전두환과 끝까지 싸운 정병주 장군과 김진기 헌병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던 중 정승화 사령관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 경비사령부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장태환 밑에 있던 핵심 병력들은 장세동에 의해 이미 반란군의 핵심이 되어 있었죠. 여기에 신군부는 장태환마저 회유하려 했지만 장태환은 이를 거부하고 반란군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정병주 사령관과 작전을 논의하고 전차 중대를 보내 반란군의 일당을 제거하려고도 생각했죠. 그러다 진압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구공수에게 보안사를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정병주 사령관 밑에 있던 1135 공수는 하나의 멤버로 이미 반란군의 편이었죠. 이때 보안사는 매우 당황했는데 자신의 세력이었던 1공수와 3공수보다 구공수가 서울에 더 가까이 있기에 구공수가 공격하는 경우 반란은 성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사협정 체결 때문에 상황은 급변합니다. 반란군에서는 구공수를 출동시키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력동원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육군본부 수뇌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김일성을 눈앞에 두고
아군끼리 싸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반란군의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구공수가 자신의 부대로 되돌아가자 전두환은 일공수로 하여금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라고 지시, 삼공수에게는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육군본부와 국방부 그리고 정병주 사령관은 체포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장태환의 수경사뿐이었죠. 그러나 수경사 내에서 반란군에게 회유당하지 않은 부대는 비전투 부대뿐이었습니다. 이때 장태환은 행정병과 치사병까지 끌어모으고 남은 전차 중대를 소집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차를 선두로 수경사 내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전투조로 구성한다. 목표는 보안사령부로 한다. 출발은 내가 선두하며 중앙청 부근에 적절한 진지를 잡아 역모자들을 포획하고 반란을 진압한다. 그러나 누가 어디에서 언제 배신할지 몰랐고 한화의 도청과 너무 많은 적 그리고 반란군에게 항복한 국방장관에 의해 결국 포기하고 장태환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화 회원들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했을 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그러나 진압 책임을 진 내가 백기를 들 수 없었고 죽기로 결심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장태환은 서빙구에서 모진 고초를 받고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장태환뿐 아니라 가족들도 끔찍한 일을 겪고 말았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반란군에게 모진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한탄하여 막걸리로 끼니를 대신하다 결국 별세했습니다. 여기에 외동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군사반란이 발생했을 때는 고등학생이었고 가택연금에 보안요원들이 다니는데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아들은 평소 그에게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책임 안수를 위해 충정을 다한 것을 역사는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친을 위로하기도 했죠. 그러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문을 나선 지 한 달 만에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죠.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를 잃게 되었고 아들이 죽은 후에는 자신이 죽인 것이라며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묘지에 안장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외의 인생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던 82년 1월 9일에 끝난 것이다. 남은 인생은 우리 일가를 망친 12.12 사건을 저주하면서 불쌍한 외동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자신과 끝까지 싸운 정병주 사령관 또한 인근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강제 입편된 이후에도 12.12 사태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왔다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었고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죠. 당국은 그가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으나 장태환은 고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장태환 수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12.12 사태의 진상규명에 조력하겠으며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남아야 하니 서로 몸조심합시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당시 증거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군사반란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과 노태우를 잡아들이자 장태환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두 사람과 같은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때 증언을 마친 후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함께 국방에 열심히 다하던 입장이었는데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소. 2000년도에는 새천년 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이후 박정희 기념사 앞에 이사를 맡기도 했으나 박 대통령이 하나회를 비유한 것이 반란의 원인이었다며 박정희를 비판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0년 7월 26일 향년 78세로 별세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태환을 배신한 장세동이 방문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2년 뒤 그의 부인이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생전에 금실이 유난히 좋았는데 함께 문화센터를 다니며 무용도 배우고 장구도 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죠. 자, 오늘은 장태환 장군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군사반란을 진압하던 사람들은 강제로 전역을 당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란군에 가담한 군인들은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 좋은 자리를 다 가졌으니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12.12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국가가 맡겨준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